자, 마지막 23강 중심 부분 승계 플랜 가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경우처럼 지난 오늘까지 해서 이제 23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 23개 강의 10분짜리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샘플 강의로 요약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6시간씩 6주 과정, 36시간 과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깊은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회사에 이쪽 우리 학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승계 플랜 한번 보시면 보험료 상속, 보험금 상속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아버지, 수익자가 자식이라고 하면 이 보험금은 세법은 명확하다고 그랬습니다. 돈낸 사람이 주인이다. 따라서 이 보험금이 10억이 나온다고 가정하시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사망해서 주신 거죠? 이 10억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무상의 이전, 요거는 뭐다? 상속에다가 될 것이고, 요게 살아서 주는 만기보험금이면 살아서 주니까 뭐가 돼요? 증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 재산이 만약에 100억이시라 그러면 이 상속세 몇 프로 대상이에요? 세율 50%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 보험금이 지금 10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억도 50% 대상, 이 중에 5억 원은 세금 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썩 좋은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약자는 누가 돼야 돼요? 자식이나 배우자가 되고 수익자도 자식이나 배우자가 되면 내돈 내고 내돈 받는 거잖아요. 이건 과세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청약서상에 계약자가 자식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얘가 보니까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소득 있어요? 없어요? 소득 없다. 그러면 실제 불입자는 따로 있겠죠? 그죠? 실제 불입자가 따로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도. 피상속인. 여기선 돌아가신 분, 이분이 피상속인이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니까 계약자는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그죠? 그러면